The science behind goosebump. 소름의 이면에 있는 과학. 자, behind는 뭐뭐 이면에, 뭐뭐 뒤에 이런 뜻이니까. 자, 소름의 어떤 과학적인 원리. What happens when we are cold or afraid? 자, 우리가 춥거나 추위를 느끼거나 아니면 afraid, 두려움을 느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What happens? 즉,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름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Imagine turning on the radio and hearing an old song that your grandmother used to sing to you. 자, 상상해 보세요. 자, turning on, 켜는 것을 상상해 봐라. 듣는 것을 상상해 봐라. 자, 요거 우리 병렬 구조로 쓰였네요. 라디오를 켜고 오래된 노래를 듣는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노래입니까? 할머니가, 당신의 할머니가 used to 뭐뭐 하곤 하셨어. 당신에게 불러주시던 예전 노래, 옛 노래. 할머니가 자주 나에게 불러주시던 그 노래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아라. 자, 그래서 imagine 다음에는 imagine, 상상하다라는 것 다음에는 반드시 ing, 동명사가 와야 돼. 우리 지금 동명사 분사 배우죠? 근데 imagine이라는 동사는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켜서 오래전 노래를 듣는다. 상상해보세요. 근데 그 노래는 어떤 노래? 오케이. 할머니가 당신에게 불러주시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얘는 그러면 뭐예요? Sing 뭡니까? 이거는 목적 관계대명사로 쓰였잖아. Old song이 여기에 선행사가 되어있고 오랜 예전 노래가 선행사가 되어있고 얘는 뭡니까? 할머니가 자, sing 불러주죠? 여기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가 되겠네요. 물론 이거를 뭐로도 쓸 수 있습니까? 사물이니까 그렇죠. 위치로도 가능하죠. 자, 할머니가 라디오를 켜고 예전에 할머니가 당신에게 불러주시던 그 노래를 듣는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갑자기 suddenly, all of a sudden 같은 말입니다. 갑자기 불이 나갑니다. 불이 확 꺼져. 자, 당신 집에 불이 go out, 정전이 돼버려요. 등이 나가버려요. 주어 동사. 그리고 당신은 get a chill down your back 이거 뭡니까? Get a chill down 이거 뭐고? 등줄기가 한기를 얻게 된다. 즉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식은땀이 나고. 네, 그러면 you get goosebumps. 당신은 소름이 돋아요. Get은 여기서 직역하면 얻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당신은 얻는다, 소름을 얻는다. 자, then later that day, 그런 다음에 그날 늦게 당신은 go swimming. 뭐하러 갑니까? 수영하러 갑니다. Because 왜? 왜 수영하러 가요? It's hot outside. 밖에 더워서 수영하러 갑니다. 자, 일단 이렇게 소름 한번 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뒤에 날씨를 얘기하는, 기온을 얘기하는 요거는 뭐죠? It's은 비인칭 주어로 굳이 따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Go ing, 우리 뭐뭐 하러 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 라디오를 켜고 할머니가 예전에 당신에게 불러주시곤 했던, 지금은 아니야. 왜? 뭐 할머니 안 계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노래를 듣는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봐라. 명령문입니다. 갑자기 당신 집에 전등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소름이 돋아요. 자, 그리고 그날 오후에 늦게 나중에 당신은 밖에 더워서 수영하러 갑니다. 그때 또 왜 소름이 생기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영하러 갔다가 you step out of the warm water and feel a cool breeze blow over your body. 자, step out of 어디 어디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이제 따뜻한 물에서 나오죠. 나온 다음에 어떻게 느껴요? 느낍니다. 오케이. 자, feel은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여기서는 지각 동사. 왜냐하면 이게 목적어, 목적 보호거든요. 그래서 오형식의 지각 동사입니다. 자, 우리는 근데 편하게 feel a b 뭐 찬 바람이 당신의 몸으로, 몸 위로, 몸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자,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나 현재분사 ing 올 수 있습니다. blowing도 가능하겠죠. 자, 병렬 구조입니다. 따뜻한 물에서 나왔더니 찬 바람이 이 몸을 감습니다. 몸으로 불어옵니다. 다시 you feel chilly. 자, feel은 무슨 동사? 그렇죠. 여기는 감각 동사예요.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느냐? 요거는 목적어 필요한 5형식 동사고, 얘는 그냥 형용사만 필요한, 보어만 필요한 2형식 동사거든. 그래서 feel은 지각 동사로도 쓰이고 감각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쌀쌀한 요거는 뭐가 왔습니까? 그렇죠. 형용사가 왔습니다. 좋아. 네, 그래서 you feel chilly. 당신은 좀 쌀쌀함을 느끼고, 그리고 get 얻습니다. 또 뭘 얻어? 소름을 얻습니다. 즉 소름이 돋습니다. 자, 살 같아 막 돌기가 생깁니다. Get goosebumps. These events have no connection. 이 두 사건. 이 두 사건 뭐죠? 할머니가 해주시던 노래 소리 듣고 이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거랑 정전돼서, 그리고 수영장에서 나와서 좀 한기를 느껴서 소름이 돋는 거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Have no connection. 그러나 당신의 몸은 react, 반응합니다. 그 둘에 반응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네요. 즉 소름이 돋는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Why exactly are goosebumps? 이 소름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And why do we get them? 왜 이 소름을 우리가 얻을까요? 즉, 왜 소름이 돋을까요? 다시 갑시다. 당신은 따뜻한 물에서 나오자 찬바람이 몸에 부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당신은 쌀쌀함을 느끼고 소름이 돋아요. 이 두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그 둘의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렇다면 소름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우리가 소름이 돋는지 알아봅시다. 자, goosebumps are tiny bumps on the skin that are caused by small muscles connected to individual hairs. 자, 이 소름이라는 것은 작은 돌기입니다. 피부에 나 있는 돌기죠. 어떤 돌기일까요? 자, 네. 자, 뭐뭐에 의해서 생깁니다. 뭐에 의해서 생기죠? 오케이. 자그마한 근육인데 어떤 근육? 각각의 이 hair. 각각의 우리 그 뭐라 하나 이거? 모공이 있고 그 위에 털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털에 연결된 자그마한 근육에 의해서 생겨나는 피부 위에 나는 돌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행사가 그럼 bumps가 되겠고, 이거 복수니까 is 아니라 뭐가 왔어요? are 왔고, 얘는 주어 역할하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몸에 의해 생겨나는 거니까 이거 우리 뭡니까? 수동태로 썼죠. BPP 형태. are caused. 이것도 연결된 거니까 그렇죠. PP 구조고. 여기는 사실은 뭐가 생겼대 있습니까? which 그렇죠. muscles니까 are이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 생략돼 있죠. 와, 여기 이 문장 생략된 거 많습니다. 지금 봐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털에 털이라 하면 되는 건가? 각각의 이런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몸에 난 털을 얘기를 하잖아. 머리카락보다도 몸에 난 털이죠.
오케이. 몸에 난 각각의 털에 연결된 자그마한 근육에 의해서 피부 위에서 생겨나는 그런 작은 돌기를 우리는 소름이라고 합니다. Where the muscles contract. 근육이 수축할 때 그것은 야기합니다. 특정 피부의 영역이, 피부의 특정 부분이 투머하도록 protrude, 튀어나와서 1번, 무엇을 형성하게? 2번, form. 자, 소름을 형성한다. 돌기를 형성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거 어떤 표현? cause A to B. A가 B 하는 것을 야기하다. 그러면 피부의 특정 부위가 튀어나와서 형성한다. 얘는 또 병렬 구조죠. 튀어나와서 형성한다. 이것은 또한 또 causes 털도 to stand up 서게 만들어져요. 우리 고양이가 털 바짝 서듯이 고양이가 왜 화나면 왜털빡 서잖아.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근육이 수축해서 털이 서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털이 서게끔 만들어줍니다. 다시 갈게요. 이 소름이라는 것은 각각의 털에 연결된 작은 근육에 의해 생겨나는 피부 위에 작은 돌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그 근육이 그 피부 위에 특정 부위로 특정 부위가 튀어나와서 이 돌기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져요. 이것은 또한 털이 서게끔도 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goosebumps냐? 이렇게 어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The term goosebumps originate from 어디 어디에서 생겨납니다. 어떤 사실? The skin resembles that of birds after their feathers are plucked. 자, 이 표현. 어떤 사실이냐면 피부가 닮았어. 누구를? 새의 그것. That은 피부를 얘기를 합니다. 새의 피부. 새를 피부라 하면 좀 그렇지만 새의 살갗을 닮았다. 언제? 털이 뽑히고 난 후에. 닭 털을 뽑고 난 후에 그 가을개 살갗. 그거랑 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털은 뽑는 게 아니라 뽑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BPP의 형태가 나왔고, 수동태 형태가 나왔고, 자, 다시. 깃털이 뽑히고 난 후에 새의 살갗과 닮았다라는 사실에서 goosebumps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는 팩트를 가리키고요. 얘는 이제 동격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동격의 접속사. 즉, the fact랑 that 이하가 똑같은 말이다. 어떤 사실? 털 뽑히고 난 후에 피부와 닮았다라는 사실. Other countries have different names for this. 다른 나라들이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소름에 대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Goose라는 말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포함합니다. Goose라는 단어는 꼭 들어간다. 소름에. 예를 들어볼까요?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Goose flesh, 거위 살갗이라고 부르고, 또는 Goose pimple, 거위의 뾰루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Instead of 뭐 대신에 우리가 지금 제목이기도 한 Goosebump, 거위의 돌기라는 표현 대신에 거위 살이나 거위 뾰루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call A, B 뭐죠? A를 B라고 부르다. 이 표현. 그리고 instead of 하면 뒤에 뭐가 나와라? 아니죠. 명사가 나오죠. 뭐뭐 대신에. instead가 뒤에 뭐가 나옵니까? 주어 동사. 대신에라는 뜻은 비슷하지만 instead of 다음에는 명사. 그래서 요거 goosebumps 명사가 나왔고 instead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절이 나와야 되겠죠. 다시 갑시다. goosebumps라는 말은 originates from 어디에서 나왔다? 어떤 사실? 피부가 새의 피부와 닮았다. 털 뽑히고 난 후에 그러한 사실에서 goosebumps라는 말이 나왔고
많은 나라들이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굿스라는 말은 꼭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들은 자, 그 소름을 굿스 프레쉬, 굿스 핌플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굿스 범스 대신에.